연수군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 의식 제고를 위한 2022 을지 연습을 실시했습니다. 올해 을지 연습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군은 22일 오전 6시 전체 공무원 비상소집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을 시작으로 전시 주요 현안 과제 토의, 을지 연습 실제 훈련 등 국가 위기 관리 및 국가 총력전 연습에 돌입했습니다. 23일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드론 테러에 의한 국가 중요시설 초기 대응과 화재 진압 및 복구 훈련으로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계 강화와 대응 매뉴얼 점검 및 숙달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연수구를 비롯해 인천지방경찰청, 연수경찰서, 공단소방서, 육군 102연대 이대대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초기 대응, 테러범 진압,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, 복구 활동으로 진행됐으며 민관 군경 150여 명의 인력과 경찰 특공대 차량, 소방차 등 33대의 장비가 동원돼 실제 상황을 구현했습니다. 연수구청장은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대비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네.